가수 강다니엘이 솔로 데뷔 1년 만에 단 3장의 앨범으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7일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솔로 데뷔 이후 앨범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터 차트 데이터에 따르면 6일 오후 기준 강다니엘의 솔로 데뷔 앨범 컬러 온 미는 지난해 7월 발매 이후 47만 2811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이어 컬러 3부작의 신호탄이었던 첫 번째 미니 앨범 사이엔의 누적 판매량은 26만 5101장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지난 3일 발매한 두 번째 미니 앨범 마젠타가 발매일로부터 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나흘간의 누적 판매량 27만 3468장을 기록, 도합 세 장의 앨범의 누적 음반 판매량 101만 1380장을 달성하며 100만 장의 고지를 넘어섰다. 더욱이 통상적으로 남자 그룹에 비해 솔로 아티스트는 음반 판매량이 낮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솔로 아티스트로 밀리언셀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그 의미를 더했다. 솔로 데뷔 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밀리언셀러 등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가운데 본연의 색을 찾기 위한 여정을 걸으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강다니엘은 두 번째 미니 앨범 마젠타로 컴백해 음악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